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날 가운데 귀한 장소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열려지고 그 뜻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도에 조금 전에 박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WCC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부산에 많이 모였습니다. 모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했고 또 그만큼 기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영호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할 때요, 민석기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제 이름이나 같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요, 바로 주군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군사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린요 죽을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주군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주군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군사. 주군사는요 WCC 때요 앉으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서면 싸웁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는 싸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불을 댕겼던 곳이 광주 이곳의 안디옥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후로 이제 9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8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WCC 총회가 그 거지 같은 잔치가 한국 부산 총회를 하고 나서 독일에서 9월 3일 날 열렸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9년째 되는 올해 열렸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1950년대, 40년대 유명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있었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내리는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는요 목사님들이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알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위에 알려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1970년, 80년이 넘었으면서는요 각 교회마다 많은 리더들이 일어났습니다. 리더들이 일어나서 작은 그룹에
형성된 많은 무리들을 양떼를 몰고 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이 넘어가고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도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광주 안디옥교회고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패턴이 8년, 7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패턴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어졌어요. 그죠? WCC에 맞추는 게 아니라 패턴이 하나 늘어났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패턴을 7일로 만드셨어요. 월, 화, 수, 목, 금,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십니다. 어떤 씨를 뿌리시죠? 하나는 들짐승의 씨를 뿌리고 하나는 인간,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지금은요, 많은 기독교인과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헛갈릴 정도예요. 가슴에 한번 손을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심령 위에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많은 성경 기절들과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지금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히 뚜렷하게 이제는 검증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박영호 목사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곳은 성회가 일어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요, 광주 안디옥교회는요, 성지처럼 그렇게 많은 집회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많은 집회가 열렸던 곳이 어디죠? 한국에서 무슨 무슨 기도원, 무슨 무슨 수양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집회가 열렸던 게 안디옥교회예요. 안디옥교회 식구들 이제 남은 분들은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여기 자리 메꾸는 것도 힘들어. 지금은요, 안디옥 교회 식구들이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고통 속에 박영호 목사님 고집 얼마나 세십니까? 안 들어요? 그래도 밀고 나가요. 무슨 박영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한참 연배신데 돌쇠도 아니고 마당쇠도 아니고 무식하게 밀고 나갑니다. 누가 듣던지 말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요, 이제는요, 뭔가 달라야 돼요. 제가 충북 영동에서요, 포도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어떻게 교회 나가고 또 목사하고 언제 포도농사 질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니, 믿는 놈하고 안 믿는 놈은 똑같을.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포도농사를 져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는데 제가 더 확실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3년도에요. 박영호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허땡땡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몇 분의 목사님이 모였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WCC가 나쁜 겁니다라는 것을 공표해야 되는데 전단지를 찍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죠.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는 저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 장소에 어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30살 남짓의 부부인데
가방을 신혼여행 가방 이만한 큰 가방을 끌고 왔어요. 끌고 오면서 와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단지입니다. 그래요? 이 여행용 가방에 그렇게 전단지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뭘 찍어가지고 오셨어요? WC 반대 집회 전단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전단지가요, 우리 신혼여행 갈 돈으로 찍은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품게 됐나요? 광주 안디교교회 예전에 고경철 목사님이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려고 하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여기 집회하는 장면을 보시고 박영 목사님과 안디옥교회 식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부산에 오면서 그 전단 집회 용지를 같이 찍어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팀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얀 티셔츠에 빨간 십자가 그 티셔츠를 찍어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WCC 집회는요, 2013년대에 일어나면서요, 많은 것을, 죄악을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놓였기 때문에 귀한 향불로 올라가고, 기도의 불로 올라가고, 또 기도의 끈으로 지금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선한 열매도 맺혀져 있고 악한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그 중에 악한 열매는요, 코로나고 천주교와 신앙 일체, 지금도 정식 나간 목회자들이요, 천주교와 뭐 같은 교회, 교단 이런 것들을 합치하려는 기도회를 아직도 1월 달에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동성애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학생 인권 조례안과 여러 가지 바로 민주주의법을 이야기하는 평등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이상 있었는데요. 거기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한국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더니요, 이 교회가 정말 웃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가짜예요. 다른 것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혹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방 치고 나니까 교회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요, 이건 직급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복신앙으로 갈 건가요? 예전에요, 어떤 신학자가 지은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외국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그쳤어요. 그쳤는데, 그치고 나서 두 여자애가 놀고 있었어요.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를 하려고 나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양복을 입고,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보더니, 하이 목사님, 너네들 있구나. 목사님, 근데요, 목사 노릇 그만하고 우리하고 놀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요, 5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깎아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예전에
떠올렸던 그 책을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경에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착한 것은 인본적으로 착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포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는 겁나게 포장을 잘해요.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방언을 가지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경 기절을 가지고 우리가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뭐 할 생각 없이 그냥 듣는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못 알아들어. 대충 알아들었는데 마음이 감동하지 않아. 머릿속엔 있는데 몸은 안 따라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여기 위에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요, 먼저 목회자들이 그 아이의 이야기처럼, 목사님, 목사 노릇 그만하고 우리하고 놀까요?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죽은 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름을 높이는 그 시대는 이제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라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그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한 청년이 저한테 2013년도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저 실업자 돼가지고 여기 왔어요, 솔직히. 잘 왔어. 그런데 여기서 저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저 이렇게 하면 취직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됐어. 너 실업자 된 거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너 취직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친구는요, WCC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은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의 삶에서 이제는 명확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년 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미국 영토이긴 하지만 괌, 사이판, 팔라우, 포나페 이쪽입니다. 이쪽에서는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식당 말고 어느 지역에, 이런 교회죠. 여기서 누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냥 먹었다. 그러면 그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도시락을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뱉어낸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재밌어요. 누가 이렇게 하다가 병 고쳐서 나았다. 아멘. 할렐루야. 좋죠.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었다. 사업을 해서 벌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것만 간증인가요? 그런데요, 지금의 간증은, 진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증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 망했다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죽을 만하시죠. 교회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고하고, 여기 안 써 있나?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러고서 정말 힘들어서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성경 읽으라고 그러죠. 때로는 성경 외우라고 그러죠. 예, 아침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뭐 부흥해야 된다. 아주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무겁고 진진 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압살을 하는 거야. 덧갈려 죽어. 마음이 없는데. 그게 있으면 즐거운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거지 춘향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 갔다가 들어와가지고요, 막 뛰어나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휴, 목사님 나 늦게 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를 하면서 나 슬리퍼 신고 왔어요.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 이제는요, 마음으로 열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발자국, 첫 처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남자를 만나도요, 여자를 만나도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남자, 진짜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껍데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시다 보면 그러죠.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전우애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보다는요, 우리는 주님과 사랑할 때요,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또 나의 생명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진짜로 만나서 사랑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냐는 거죠. 이제는요, 그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문제는요,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제는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과 각 사람들에게 영혼의 인도자들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정성도 아니고, 여러분의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요,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입술과 그 심령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고백하는 입술에, 그 고백하는 마음에, 고백하는 몸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노래방입니까? 스트레스 풀렸다고 풀고 갑니까? 찬양하라고 하니까 열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혹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찬양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뒤에 따라오던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죠? 출애굽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음을 붙여서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찬양은요, 어린 양이 빠진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목사 노릇 그만하고 진짜 크리스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성도들도요, 성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꼭 뒤에 뭐가 붙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자각하고 똑바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는요, 한마디로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이상한 정치판에 들어서 이상한 제도적 조건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서봤습니다. 어떻게 되든가요? 가짜들은요, 다 깨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교회들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공중분해 돼 버립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그 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용광로에서 불이 훅훅 달궈지듯이요, 달궈져서 정금처럼 더 반짝반짝 빛나게, 더 천국에서 태양처럼 햇빛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 좋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각자 각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들을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더 힘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날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리허설은 한번 끝났습니다. 이제는 프레임, 와꾸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죠? 영적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터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죠. 아, 모든 것이 교회와 신앙으로 연관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죠. 뭐를 하다 승질나면 나 교회 안 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면 그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맛있는 밥을 해줘도 승질나면 교회 안 나온대.
모든 것이 다 교회로 통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 프레임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잠시 후 한 장을 넘겨보게 되면요, 여기서 바로 팍스라는 단어가 쓸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은 모든 전 세계의 실권과 힘을 누가 가지고 있죠?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팍스 미국이에요. 그런데요, 그 팍스가 바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판에서 전쟁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팍스가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야법강가에서 싸우죠? 누구하고 싸웁니까? 천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져주죠? 신과 싸우는 자. 그 신이 누구죠? 어디 무당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무식하고 그 못되고 그 나쁜 신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잊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은 없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귀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서 예수가 움직일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목사님들도 어설프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모 학원에, 모모 체육대회에 선수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입에서 담내가 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손잡고 홍해바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열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피 흘려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